무쌍오로치 채트 5-6장 합비의 전투입니다. 세키 가하라에서의 전투 후 손상향은 손책과 화해 함께 오로치와 싸우는 길을 택했다. 한편 손권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손책 탓에 손오가 궁지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몹시 언짢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손권을 이용하기 위해 오로치는 다시금 손권에게 손책 토벌을 명했다. 손권은 마이다 케이지, 조인 등의 역전의 용장들을 거느리고 출지, 양자는 합비에서 대치했다. 손삭様と 長い間 共に 戦ってきましたが あの方のことが さっぱり 分からない あの方は まるで 孫権殿との 戦を 楽しんでいるかのように 見えます 本当 孫삭様 楽しそうだよね 敵だけど 孫権様に 会えるからかな 二人には 多分 戦とか 関係ないんだよね これが 絆なんじゃない あ、はあ そういうものなのですか 네, 어쨌거나 이번 전투는 손권이 항상 발리는 그 전투 합비전이죠. 그런데 이 합비 맵에서 손권이 총대장으로 나왔다.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보, 자, 일단 시작부터 벌써 지금 계략질이에요. 여튼간에 제가 이 안으로 가면 아마 유인해야 될 적들 중에 가장 역대급으로 얌전하게 따라오는 적들 중 하나일 겁니다. 얘네들이 거의 뭐 웬만해선 끝까지 따라오죠. 역시 12왕 견이답게 어떻게 해서는 시비를 걸고야 맙니다. 네, 심지어 뭐 싸움터에 나왔는데 계략 그렇다고 화내는 거 봐. 야, 하긴 뭐 그냥 어떻게든 시비 걸 구실만 찾는 거겠죠. 미고토나 무게 와가 대혼토시마스 자, 그리고 이거 다음에 해야 할 계략은 합비전하면 항상 있는 그 계략, 네, 다리 떨어뜨리기 늘 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여튼 저 소사기는 언제나 그냥 무너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말고 저기 뒤에 가면 수비 두령이 하나가 더 있는데 두 명을 다 해치워야지만 다리가 떨어집니다. 네, 어쨌거나 다리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여기 벗어나려고 적들 저거 이동 속도 보세요. 진짜 뭐 저기 안에 있으면 적들이 저를 봐도 공격을 할 생각은 안 해요. 이동하기 바쁘지.
그야말로 언제나 무너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다리. 자, 여기서 바로 송건을 잡으려고 끝내고 싶지만 여몽하고 송건하고 만났을 때도 대사가 있는 만큼 한번 저희 가서 여몽까지 한번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작정하고 적들을 다 해치우면 의외로 금방 들여오니까요.
なんて強さだ。俺が相手になるぜ。敵将成敗いたしました。腕を上げた。今度は負けねえからな。敵将成敗いたしました。やるな、いい感じだぜ。見ろ、成敗いたしました。あまり無茶するなよ。町を焦るべからず。忍べ、お任せを。でん、でん、はい、ほっほっほっ。ほっほっ、はい、ほっ。マイロ、ほっほっほっほっほっほっほっほっ。자, 이렇게 앞을 깔끔하게 청소해 놓고 기다리면 알아서 오겠죠. 간단히 열어내었음. 생근, 어찌했다. 오마이너 아이디와 코너 오르다. 토스야. 그러고 보니까 송거는 배치된 위치도 진상무상하고 똑같군요. 심지어는 여기서 패배하는 것도 똑같고 말이죠. 忍耐を知らぬ兄上の身が強い見せよ。今度こそあなたを超えてみせる。全力でやってみな。私に知って前にお任せを取ったか。私たちが争ってる。言うな。けじめをつければ終わらんのだ。私の負けだ。切るがいい。集大。今です。無駄、さすが。なぜ本気を出さぬ。俺を信じてるからさ。アンゾ、お前の時代にも絆ってものはあるだろう。集大、俺に言いたいことがあるんだろ。集大の話によると、孫権殿はお父上の身柄を引きに戦果を求められている様子。やはり殿を本気で憎んで攻撃してるわけではないようです。そんなことは分かってるって。なあ、集大、一緒に剣を取り戻そうぜ。